된다는 부정적인 생각도 항복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심지어는 우리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고 알고 있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불가능이 없죠?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보이는 어떤 제도는 이거는 안 돼.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어떤 한 사람의 성품 바꾸는 것도 이거는 안 돼. 한 사람 성품도 못 바꾸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왜 그분을 믿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떤 제도가 있어요.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저들 이 시스템은 깨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시스템이라도 하나님이 깨시면 깨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참,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증거한다는 거, 그리고 지금 제가 방송을 통해서 예수님 증거한다는 거, 이게 불가사의예요. 얼마큼 불가사의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저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진짜 엄청나게 핍박해 된 사람이 어떻게 제가 그 구원을 받게 되고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주의종이 됩니까? 이것도 불가사의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저같이 어떤 교단의 소속도 없이 무소속으로 어떤 선후배도 없이 어떤 협회에 제가 들어가지도 않고 누구 비비지도 없고 어느 라인 서지도 않고 그냥 딱 와가지고 오직 예수만 전하는 사람이 TV 방송한다는 거, 이거는 될 수가 없어요. 교회도 없는 목사를 누가 부르겠습니까? 저에게 왔어요. 목사님, 교회 부흥시킨 적 없잖아요. 맞아요. 저희 교회 6명 시작해가지고 끝나지 6명이었어요. 교회 부흥커녕 6명 시작해가지고 6명 끝난 사람이 부흥사 된다는 거 말도 안 돼요. 근데 말 되잖아요. 여기 서 있잖아요. 여기 서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 말씀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에서는 뭐가 된다, 안 된다, 너무 정확해요. 근데 된다, 안 된다는 그런 세상 관점이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아멘? 좀 부끄럽네요, 제 얘기하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참 저는 무식하게 제가 책을 안 읽어서도 아니고 제가 공부를 안 해서도 아니고 공부를 하고 해도 그 나머지를 제가 채우는 대신 나머지를 가지고 전하는 대신 나머지를 가지고 인용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내가 유식한 척을 하는 척 어떤 걸 저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참 유식하지가 않아요. 괜찮아요. 듣다 보니까 참 무식하다는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난 바보가 되기 원해요. 난 하나님을 위해서는 진짜 내가 바보가 되고 내가 어떤 학이나 그런 걸 다 버리고 근데 제 말이 아니에요. 저만 아니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이 모든 걸 다 배설물 치겠다고. 맞아요. 나머지는 채워봤자 필요 없다는 거 아니지만 책 많이 읽으신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나머지는 채워봤자 그걸 다 모아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진짜 삶으로 적용하는 거하고는 잽이 안 돼요. 그게 저는 무식해도 좋아요. 그냥 오직 예수만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성서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서론 즉 성경. 성경은 무엇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오직 예수예요. 성경 주인공 누군가? 오직 예수예요. 그 모든 신앙도서의 주인공은 누군가? 오직 예수예요.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믿는다. 그러면 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믿는다. 그거면 된다. 그럼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사세요.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자나 02-6333-1003번 ARS-0608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찬송 부를 때, 그 이제 드라노 성경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예. 그것도 볼 때, 또 그냥 모두
목사님들 설교할 때도 얼마나 좋아요. 마음이 편안하고. 근데 혼자 있어 혼자 있는 거 있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항상 옆에 계신 것 같고 너무 좋죠. 저는 저보다 영상 선교사 민영이가 2010년인가 봐요 이거나. 네. 아유 너무 감사하지요. 복을 구부라고 사는데 내가 뭐 전도도 못하지요. 봉사도 못하지. 하나님 앞에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힘다 해서 그냥 조금이라도 복음 전파하는데 좀 해야 되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텔레비로 영상 선교로 가지고 온 세상에 그냥 퍼지게 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야 참 말이는 못 바치더라도 내 정성을 바쳐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바치는지 참. 끝까지 눈을 떼지 말라고 했잖아. 막아. 이라고 다 막았습니다. 난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와! 못 비켜! 야! 안 그럼 모든 일이 사라져버려. 화제 조금 더 살피면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유브다입니다.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로 대표되는 중동에서 요르단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른바 베일의 가르침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곳은 느보산, 야폭강, 마케루스, 베다니 등 많은 성지를 보유하고 있는 성경의 땅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땅, 요르단. 하지만 이곳은 기독교인이 채 5%도 되지 않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인 이곳은 하루에 5번의 코란을 읽으며 이슬람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강조합니다. 전체 인구의 95%가 이슬람인인 이곳에서 모스크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곳에서 우리는 한 교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랍부 알림 الرب عال الرب عال فوق الجبال ملك عظيم ملك عظيم ملك عظيم لبيس الجلال ما أن نعلي ربنا المسيح مجد نغني نرفع التسبيح ما أن نعلي
الجبال ملك عظيم ملك عظيم ملك عظيم لا بئس الجلال. 약 40여 명의 아랍인들이 예배를 드리며 있고 아랍어로 울려 퍼지는 찬양과 기도 소리가 작은 울림으로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반가운 얼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의 담임 목사, 그는 한국인이었습니다. 성경했다. 그리고 이방인 목회자였고 이제 그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카메라가 다소 당황스러운 그는 벌써 요르단에서 15년을 넘게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처음에는 그 선교사가 된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한국에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 이 정도로 제가 제 목표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야, 네가 내 일꾼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은 뭡니까? 라고 제 되물었어요. 그랬을 때 한두 사람이 있는 곳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네가 해야 되는 것이 정말 나의 종이 아니겠느냐. 종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것, 그리고 한두 사람이 있는 곳이라도 내가 원하는 곳에 네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내적인 음성을 듣고, 아, 하나님 그러면 정말 어렵고 남이 가기 싫어하고 한두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이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생각했고, 그때 이제 이슬람이라는 그 종교적 그 어떤 닥친 그런 지역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곳이 그곳이겠습니다 라고 생각했고 이슬람권을 향해서 나가겠다고 생각하면서, 사역은 뭐 한국에서 사역이라든가 또 선교지에서 사역이라든가 여러 군데서 사역을 할 수 있는데, 또 선교사로서 사역은 특별하고 또 분명한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여기 15년째 있으면서 참 많은 회의와 갈등과 꼭 이곳에 있어야 되나, 꼭 이곳에서 사역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들과 질문들을 수없이 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수많은 갈등과 고민을 뒤로 한 지금까지 저희들을 이곳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선교사로서의 그 사역은 하나님이 첫째 이곳에 너희들을 불렀다는 그 부르심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나머지는 그 부르심만 분명하다면 나머지 부족하고 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적절히 알아서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들의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됩니다.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아침을 먹고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줍니다. 야, 오늘 엄마 아버지 너 집에 올 게 없다. 네가 알아서 저녁 챙겨 먹어야 돼. 쉬지 말고.
지어놓을 일이 아니잖아. 부모님이 내가 제가 집에 학교 간 나와 집에 돌아갈 때 있으면 기분 좋지 하고 이제 부모님 아버지 보고 이제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가끔씩은 밥 먹는 게 그냥 제가 알아서 차 부모님이 안 차려놓으시면 제가 알아서 뭘 만들어 먹어야 이렇게.